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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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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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100회를 맞이한 고향 생각 3남매 둘째 넘버원 기본 인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우리 3남매 고향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일념으로 충북 전역에 고향 마을을 종횡무진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즐거웠던 에피소드를 모아 준비했습니다. 2012년에 폐교된 백곡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생 교육 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독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독도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 맞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 전시관을 찾았었죠.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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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충청북도에 어떻게 독도 박물관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네. 우리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땅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렇죠? 라고 물으면 대답하시는 분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여기 독도 상설 전시관은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알려주는 증거들을 아주 알기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독도 근처에 울릉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충북에 있어서 좀 의아했거든요. 우리 충북이 우리나라 땅을 지키는 선두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잘하셨다. 와.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독도 전시관. 두주마을에서 생각지 못한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자, 독도에 대해서 재미있게 학습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잘 보셔가지고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자, 얼마나 잘 배우셨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딱 5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유. 자, 시작하겠습니다. 5분요? 네. 독도 관련 시험도 왔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끝.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있어요? 아니, 이게 한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어찌됐든 시험은 골치 아픕니다. 아우 머리 아파.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 끝났어요. 아, 제가 한번 채점 해볼까요, 그럼? 네. 먼저? 네. 고향학교 1학년 일반 기호원입니다. 과연 그럼 꼴찌도 뭔가 좀 있는 거 아니야? 꼴찌면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벌칙이 있어요? 뭔가 벌칙이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항상 불안해. 어? 아 그거 내가 했었는데 그거 그래 지금 친구 우리가 그대 헷갈려가지고 했는데 열 문제가 있는데요. 네. 여기 아까 보셨듯이 초등생용이에요. 초등생용이요? 여기 와가지고서 저랑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들은 초등학생들은 네. 평균 한 80점 이상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독도는 이게 동도와 서도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사는 곳은 서도고요. 그리고 경비대나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곳은 동도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독도를 우리나라의 제일 막둥이 섬이라고 하잖아요. 막내 섬. 네. 제주도, 울릉도, 독도. 제일 막내 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독도가 제일 오래된 섬이에요. 아, 네. 맞아. 제일 오래된 섬이에요. 형섬이네. 네, 이제, 네. 작기 때문에 막내 섬이긴 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제일 큰 형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설명이 끝날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럼 대망의 점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꼴찌 마라. 과연 1등은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아까 우리 저기 이병철 선생님이 워낙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1등을 할 것 같았었는데 1등이십니다.
우와, 우라버니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아, 또 한 분, 아, 역시 또 공동 1위가 나왔습니다. 강수빈님. 네. 1등이십니다. 70점이십니다. 평균도 안 되는데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얘기해주세요. 아, 창피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해주세요. 네. 네. 40점입니다. 어디 지구멍 없나요? 아니, 아닙니다. 40점이 많아요. 아니, 맞추기 하나도 없어요. 비가 내리네요? 제 마음에도 비가 내려요. 결국 홀로 남아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요. 덕분에 독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불까지 끄시는 거예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 여름 청산 만세운동을 주도한 박동희 선생을 비롯해 몇몇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칫 무색한 세월 속에 잊혀졌을 일, 조부의 뜻을 기리고자 했던 독도 경비대장 손자와 수많은 후손의 관심과 노력이 빚은 쾌거겠죠. 지금 여기 가서 지금 독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저는 지금 독도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오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와, 떨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향 생각. 반갑습니다. 경찰 써 있네요. 네, 경비대장. 와. 와. 저희가요. 네. 네, 조부님의 흔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 네.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나 네. 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손자분으로서 조부님이 자랑스러우시죠? 어떠세요? 뭐 조부님의 말씀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왔기 때문에 네. 네. 독도 경비대장을 자원해서 올 때도 그런 비리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자원을 해서 하신 거예요? 와. 그 할아버지님께서도 3.1운동,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셨던 분이고, 대를 이어서 저도 또 독도에 와서 좀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좀 지켜보자. 멋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청산 만세운동이 좀 널리 알려져서 주변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도 유공자 선정으로 공적을 인정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주위분들 다시 항일운동을 했던 네. 분들이 좀 안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도 하루빨리 공적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라버니의 활약상 모음입니다. 진짜 못하는 게 없네요. 진짜 못하는 게 없어, 진짜. 와. 매주 장인 아니세요? 매주 장인 아니세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매주가 장인데 장맛이 좋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 집에서 로컬 방송이 나와가지고. 자타공인 고향마을 일꾼을 자처하는 우리 오라버니. 진짜 뭐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새끼 꼬아서 매주 엮던 일만 해도 그렇죠. 어찌나 손끝이 야무진지 전직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니까요. 철오빠의 피와 땀이 섞인 매주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어떠세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아주 1등이에요. 1등이에요? 그러나 새끼줄 엮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점차 진기에 가까운 재주를 선보였는데요. 우리 오라버니의 활약상 잠시 지켜볼까요? 보나. 나의 두 눈을 감아.
다 웃자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멋있게 다 해놓고 왜 이렇게 그 멋있게 다 해놓고 아 진짜 덕분에 다 같이 시원하게 웃고 삼남매 힘을 합쳐 그네를 만들었죠. 거의 뭐 오라버니가 다 하긴 했지만요. 그네가 완성이 됐어요. 자, 자. 와 새 그네 완성. 어, 어? 어머 너무 긴데? 오마 이거 너무 긴데요? 물론 가끔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너무 긴다. 왜 계산이 그러지? 하면서 이거를 야, 한쪽 꼬리를 풀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나? 이거? 한쪽을 풀면 올라가서 다 조여야 되는데 아니 풀어가 다시 여기 내려서 한쪽 줄이가 전부 가지고 올라가야지. 그럼 또 사다리 덮여야 돼. 사다리 한 번 더 와야 되네. 다시 길이를 조절하기로 하는데요. 신중하게 작업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일꾼 병철 오라버니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끈을 고리에 걸어주면 끝! 짜잔! 춘향이가 다시 타고 싶을 만한 그네 완성! 감골 바람길이 마을에서 상남매 큰일 하나 해냈네요. 병철 오빠가 만들어 내셨네요. 힘든 일 하셨다. 역시 우리 철오빠다 진짜. 국민들이 할 수가 없어. 너무 높아서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그렇지. 오늘 참 힘든 일 하셔서 너무 고맙네요. 아, 이게 보람이에요 이게. 아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고맙소. 이 경우기가 지금 뭐 어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시동이 안 걸려? 예. 아, 안 되네. 아, 이게 세로가 지금, 세로가 나갔는데? 그럼 이거 수리하는 데까지 가려면 이걸로 지금 돌려야 되는데, 해보셔. 아이고, 보통 고장이 아닌가 본데요? 안 건데, 이제. 저보셔. 제가 한번 해볼게. 이걸. 잠깐. 아, 어떻게든 시동을 걸어야 할 텐데요. 안 걸리네. 안 걸리네. 잠깐만. 가서 한번 해보게. 이 정도는 제가 걸려야 되는데. 젖먹던 힘까지 총동원해 다시 시도. 아버지, 가서 걸릴 것 같은데. 가서 이제 느낌이 오네. 아까하고 좀 틀리죠. 걸릴 것 같은데. 되나요? 이야, 시동이 걸렸습니다. 병철,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됐다. 아버지! 이제 걸렸으니까 농기구로 가가지고 수리 좀 해가지고 수리하세요. 알겠어. 다시 봐도 우리 오라버니 대단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여기에는 봐서도 이런 실물로 보니 더 잘생기고 더 이쁘다. 이것도. 우리 집 아들인지 진짜로 잘생겨. 그래, 이것도 오셨어, 이것도. 아유, 고맙습니다. 이야, 재촉이 처음 다뤄본 솜씨 맞나요? 전문가 못지않게 잘하네요. 경운기도 고쳤는데 재촉이 찐이야. 오라버니한테 식은 죽먹기죠. 초보다 치고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와, 이제 끝났어. 와, 진짜. 이게 나무를 잘라 뻔했어, 이거. 더 깜짝 놀랐어, 이게 나무 있는지도 모르고. 워낙 풀이 길어가지고. 야, 밥 됐냐? 다 됐어요. 와, 진짜 잘했다. 진짜 고생 많았다. 와. 쉽지 않아. 야, 근데. 아니, 이만한 갈대숲을 잔디밭이 만들어놨네. 이게 풀이 한 이 정도 되잖아. 근데 팔을 볼 수 있죠. 이게 땡기지, 이게 힘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어머, 우와. 좋다.
나중에 초청을 하자. 고생 많아서. 정생아라. 식사하세요. 야, 너 이쪽 좀 해봐. 여기까지. 하긴. 맛있는 거 해놨어요. 우리 진짜. 야, 뭐야? 좋아하는 걸로만 했어. 뭐? 기대해 주세요. 야, 근데 이상해. 무슨 오징어 냄새가 나냐? 야, 그 나무야. 오징어 냄새가 나냐? 야, 진짜.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진정한 먹방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일단 가볍게 바비큐부터 즐겨볼까요? 우와! 야, 가서 이들 들어가봐! 이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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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야, 이렇게, 이거 봐. 이게 맛있는 게 정체였네요! 아이고, 가서 빙어가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와! 아니, 아니 이거 뭐지? 이거 가자. 아, 이게 뭐야? 빙어 아니잖아! 빙어 아니잖아! 가서 봐.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오늘 아니 가서 아유 증거 아유 증거 죽였어요. 아니 근데 가서 아니 근데 어떻게 되세요? 네 이장입니다. 아이고 이장이 아니 이장님 어제 하루 종일 잡아 먹었어요. 이거 잡으러 아 저희가 어떻게 빙어를 못 잡을 줄 알고 계셨나요? 미로 차원에서 이거 구워주시는 거죠?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언니 뭐해? 아니 우리 언니님이 자꾸 주신다고 제가 방송 중에 밑에 듣다고 했는데도 한번 먹어보라고 따끈할 때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아버님 초장 묻히실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데 여기 묻히실 야 그러면 가서 봐. 우리도 좀 밥 좀 조금 이렇게 좀 좀 좁아. 아 너 배고파 죽겠어요. 사실은 진짜 고민해요. 이장님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아 아 역시 우리 매력적이에요. 뭐든 풍성하게 준비하는 풍림마을. 삼남매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빙어 낚시도 공치고 우리 삼남매 풀이 죽었었는데 든든하게 바베큐 파티를 즐기니 이제야 화색이 도네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 저 집 짜장면 진짜 맛있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 맛이야. 그러고 보니 이 집 짜장면도 맛있었네요. 출출하실 텐데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짜장면은 진리입니다, 진리. 아이고, 배고프다. 이게요, 여러분, 옛날 짜장면 맛 있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약간 되게 윤기 나는 면이 쭉 입속에 들어가면서 입속에서 감칠맛이 헤엄쳐요, 막.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청개 백숙. 그래 한번 뜯어봐요 한번. 그럴까요? 우와 시원하다. 아이고 먹음직스럽게 잘도 먹네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쫄깃쫄깃하면서 진짜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게 먹어요. 와, 내가 먹는 거야. 이게 날개인가? 날개랑 이렇게. 닭잡느라 고생한 오라버니도 한 입. 뭔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입 짧은 막내도 잘 먹으니 보기 좋습니다. 역시 이라고 먹으니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스멜 맛이 어때? 맛있다. 와. 아니 윤금님이 왜 청개인지 진짜 알겠네. 이야. 부드럽다 진짜. 와. 부드러우면 좀 뭔가 쫄깃쫄깃하고 찰지지 않아? 맞아요. 이야. 맛있다. 일반 닭과는 비교 불가. 몸값부터 입이 쩍 벌어지는 귀한 청개. 매콤달콤 닭볶음탕을 만들어 먹어도 좋고 능이버섯 넣고 푹 구운 닭백숙도 최고입니다. 삼남매 오늘 제대로 몸보신하는데요. 살짝 후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이 김치가 싹 잡아주는 거죠. 아... 예. 한국식으로. 그럼요. 토조.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황자매표 피자. 어르신들 입맛에 맞으면 좋겠는데요.
오, 꽤 먹음직스럽네요. 어머니들 앉아계시면 제가 금방 배달해드릴게요. 수빈이와 제가 만든 피자, 고향 마을 이웃들과 다 같이 나눠 먹었었죠. 다들 맛있게 드셔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었는데요. 난생 처음!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말을 실감했던 날입니다. 너무 잘 드시네요. 맛있어! 아, 기분 좋아! 좋은데! 자, 어머니 뭐 마실 거 없으시죠? 다음 요리는 뭐였더라? 잘 불린 쌀도 푸짐하게 넣고 어머님들 손맛 가득 들어간 양념장으로 특유의 냄새까지 잡으면 꿀떡꿀떡 넘어가는 영양 가득한 보약, 어죽이 완성됩니다. 아이고, 그 어죽이로군요. 이것도 진짜 맛있었는데. 자,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갖고. 아이고. 하다 마네. 죽었다. 간이 어떨지 모르는데. 다시 봐도 군침 도네요.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렇지. 어죽은 옥천에서 매우 유명한 음식인데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그나저나 삼남매 손시리고 발시린 겨울이라지만 고향 마을 다니면서 보양식 제대로 챙겨 먹으니 올겨울도 걱정 없네요. 올해도 황금돼지 기운으로 더욱더 힘내보자고요. 와, 최고다. 야. 앞으로도 우리 모두 잘 먹고 건강합시다. 뭐지? 아니, 여기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시원하네. 왜 하필 많고 많은 멀쩡한 집 두고 폐가에서 이장님 전화번호를 찾으라고 한 건지 제작진들이 야속하기만 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폐가냐? 폐가네. 여기서 그걸 찾으라는 거죠, 오빠? 맞지. 아니, 이렇게 뭐 어떻게 찾지? 이장님 뭐하니? 조심. 무서워. 아, 왜 그래요? 어떡하게. 오빠, 근데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덩치만 컸지 겁쟁이라고요. 저기 한번 문 열어봐요, 오빠. 바구니에다가 언니랑 오빠 왼발로 빨래 했잖아요. 난 아직 생각 안 나. 여기 있잖아. 아, 그거 그네. 그네요.
다리가 후후 떨리는 거야. 저기 올라가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무서웠어 진짜. 맞아 그때 보은이 맞아. 제 무릎 밟고 올라가셨잖아. 다리가 시퍼냈잖아. 솔직히 이거는 우리 셋이 평이 잊지 못한 추억이야. 다 사진만 봐도 이때 뭐 했고 뭐 했고 다 기억이 나잖아. 기억이 나지. 근데 이거 1년도 사진 다 찍어놨어. 새록새록하네 진짜. 감동이다 좀. 아니 이거 번호를 찾아야 되니까. 우와. 아 잠시만 여기서 뭐 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 좋아했어. 아니 그거 너무 없으면 해야 되나? 어떡해 어떡해 무서워. 아 무서워. 뭐야? 응? 와 가만히 뭐야 그거? 가만히 진짜 신이 났어. 있어. 나 진짜 소름 끼쳐. 언니 땀 흘리는 거 봐. 진짜 무서워. 식은 땀 흘리는 거 봐. 전화해야 되니까 가자. 와 진짜 무서워. 어 식은 땀 나. 야 근데 여기 밤에 할래가 가네. 네. 근데 우리가 돈 찾겠으면 분명 했을 거다. 어? 공포 특집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원은 괜찮을까요?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러나 감각은 살아있으니. 이거 맞죠?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아, 이거 뭔데? 있는 것 같아. 이거 빨리 가져가. 이거 빨리 가져가. 빨리 가져가. 기가 막히게 또 왔네. 와 역시 돈도 그렇게 또 찾아오네. 와 오빠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땀나는 거야. 저 진짜 무서웠거든요. 소빈이가 거기 밖에서 목장 밖에서 가발 쓰고 이러고 있는 거야. 막 혼자 시켜. 그때 너무 무서웠고 안에서 누가 헐크처럼 딱 걸려서 아 이렇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문장 누군지 알아? 피디님, 피디님. 근데 형, 웃긴 건 그 와중에 치킨 냄새를 따라가더라. 다음은 흥자매의 노래교실. 흥흥흥! 가지, 가지 이를 말아라. 태어라 가지를 말아라.
고향 마을 이웃들 대동단결 참으로 즐거웠는데요. 흥겨운 무대가 있었다면 진한 여운이 남는 무대도 있었지요. 비가 오면 빚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마을회관을 온통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절절한 3호곡 생각납니다. 이야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아버님 어머님 이 노래 위에서 어머님이 다 듣고 계실 네.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듣고 계세요 지금. 네. 하고 싶은 말이야 뭐 이렇게 나와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그게 참 천만 다행으로 정말 행복한 거지 뭐 아주 우리 엄마한테 참 고맙다고 백 번 열 번 말든 천 번이라도 절하고 싶어도 그렇게 한 거지 뭐.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모두를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던 고향 생각 안모르 파티. 안모르 파티. 여기까지. 아버님 나오셔야 돼. 아버님 나오셔.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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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아버님 해주세요. 제가 큐 드릴게요. 자 아버님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야. 누구나 충동으로 와 소설 같은 한편 얘기를 세상에 들려산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누구나 할 순 없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인생은 지금이야. 아이고 우리 언니 배구 빠지네 진짜 재밌었죠. 안무로 파티. 아니 우리 이렇게 노래 잘하신 아버님 그냥 들여보낼 수가 아쉽죠. 없잖아. 아쉽잖아요. 우리 아버님 애창하는 노래 한 곡만 불러주세요. 애창. 여기서. 애창 여기서. 저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파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고향 생각! 예병사!
저희가 그렇게 많은 곳을 가다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운 점은 네. 저 1회 때 옛날에 날씬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냐? 너무 많이 갔어. 우리 어머님들 손맛이 너무 뛰어나니까. 아유, 안 먹고 어떻게 배겨요. 아, 진짜 벌써 옹세 고향 생각이 100회나 왔었어요. 100회. 100회. 아니, 이게 어떻게 100회가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요. 엄청나네요.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쵸? 아니, 100회 올 동안 정말 모든 순간이 다 잊지 못할 순간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기억이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저희는 이제 스케줄이 또 워낙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전날 이제 행사하고 마치고 나서 고향 생각을 이거 올려면 이제 전날 한 2시, 3시에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4시 반이면 일어나야 돼. 서울 집에서 이제 출발해서 네. 와야 돼요. 네. 그때 정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진짜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차 타고 이제 딱 도착하면 마을에 오는 순간, 어머니,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언제 졸렸나. 진짜 그러지 않아요? 기운이 있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에너지를 팍 받잖아요. 네. 항상 그랬어요. 그럼. 우리 수빈이 어땠어요? 저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인생 공부를 한 것 같아서 그게 참 기억이 남아요. 100% 동감! 와, 수빈이가 수빈이가 사람 됐어. 고향 생각이 수빈이를 사람. 여러분 감사합니다. 얘가 사람이 됐어요. 정말 까칠했어요. 정말. 저 옆에 정말... 못 갔어요, 오빠. 네. 막 바늘이 튀어나와있어. 아니, 그 까칠해져서 뽀얘지셨잖아요. 까칠할 때는 내 얼굴 그냥 고향 생각 이렇게 100회 특집을 맞아가지고 사실 그 고향 마을 어르신들이 눈에 선해요. 선하죠. 근데 사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네. 큰 절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서운하면서도 또 죄송하고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언니는 어땠어요? 아, 저는요 일단 든든합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백분의 어머니와 백분의 아버님이 생겼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저희가 고향 생각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그냥 이게 만감이 교체됐지만은 그래도 좀 뭐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막상 또 이게 수빈 씨한테 이런 얘기를 듣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게 네.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요 네. 고향 마을 어머니 아버님들이 주신 사랑 힘이 커가지고 또 더 열심히 살면 얼마나 대견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저희 고향 생각 100회 마실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향 생각. 고향 생각. 고향 생각. 고향 생각. 너무 고마워. 고향 생각. 어떻게 야, 너 노래 빨리 해. 세월대로 가라해도. 계속 안 했어.